그리고는 이제 그 외에 불공정 사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준비해온 거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예시입니다. 네. 또 어떤 열받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대본 써온 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실 텐데요. 계약서를 봤을 때 작가한테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게 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와 작가가 둘다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한테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었던 것을 좀 각색해가지고 이제 예시를 만들었는데, 회사는 연재 기간이, 아, 죄송해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웃음이 약간 튀어났어요. 내적 분노가 올라온 네네. 웃음이 튀어났어요. 회사는 연재를 원할 때까지 하다가 종료를 할수 있고요.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그건? 작가는 연재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네. MG 두배 반환 뭐 이런 식으로. 반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그런 네 애들은. 거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각색해가지고 쓴 거에는 MG 반환 두배막 그러니까 이렇게. MG 어쩔 반환이 되면 두 배야? 때는 10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그게 이제 손해배상을 주로 사용하는 되게 안 좋은 관례들이 다른 업계에 있잖아요. 그것을 기출변형한 네, 케이스인데 맞아요. 그런 용어가 들어가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아예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가를 컨택해서 얘기하는 건그 플랫폼 혹은 그 스튜디오, 그 에이전시, 그 회사의 담당자의 선구안과 그 회사의 노하우가 집약되는 부분이죠. 이 작가 이 작품 잘될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그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도 돼요. 내가 너랑 컨택했지만 이게 잘안 팔리면 그건 네 책임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독소 조항입니다. 네,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로 사실 회사에서도 작가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손해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러니까 작가들이 뭐 얼마를 주겠다 하고 먼저 성금을 땡겨갔는데 안 네네. 주는 거예요, 작품을. 아, 그런 작가들이 꽤 많아요. 진짜요? 생각보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가 네. 입장에서도 블랙 작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업체에서 보기에는. 업체에서 보기에는. 아니, 왜 작업 착수 비용이라고 몇 천만 원뭐 1억 줬는데 원고를 안 주냐. 이런 케이스도 업체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동료들 입장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출판사나 그런 쪽의 업계 쪽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이 또 우리도 공평해야 하니까요. 네, 여기 사실은 담당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PD님들 되게 많이 이게 들으세요. 회사랑 작가가 책임과 의무를 공평하게 짓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GLS 프리즘님께서 혹시 휴재와 관련해서도 주의할 조항이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지병과 관련해서 좀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계약할 때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재에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봤던 블랙 조항은요, 네네. 아프기 3일 전에 연락을 한다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건? 그러니까 휴재하기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야 아니, 그러니까 휴재하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계획해가지고 휴재하기 일주일 전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무조건 아파서 휴재하는 것도 아프기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3일 전 봤습니다. 와, 아프기 대박이다. 3일 전. 자, 이제 이걸 상식적인 조항으로 제가 각색을 해볼게요. 상식적인 조항. 세이브가 많이 있는 회사들, 세이브를 많이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조항이 일단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세이브를 많이 해놓고 들어가겠죠. 작가의 사유로 휴재를 해야 할 경우에 세이브를 쓰는 맥락이면 사실은 미리 공유를 해서 어느 타이밍에 휴재가 나가야 될지 협의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통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휴재를 보통 마감 펑크라고 하죠. 즉, 마감이 닥쳤는데 못 막은 걸 휴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걸 계약 조항으로 넣어버리게 되면 작가가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보통은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으면은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정기적인 병원 방문 같은 것들이 예정돼 있을 경우에 계약서상에서도 물론 중요한데 작가 입장에서도 그런 종류의 주기적인 변수가 아니죠. 그 주기적인 예측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세이브를 준비하거나 마감 사이클을 만드시는 것도 작가에게 되게 중요한 의무고요. 그것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확실한 건 휴재 관련해서 돈을 뭐 뱉어라 뭐 이런 식의 아, 것들은 문제가 근데 있죠. 자기가 몸이 정말 나쁘다고 이렇게 될 때는 네네. 휴재를 조금 더 많이 잡으시는 것이 좋아요. 아예 피디님과 계약 자체부터도. 상의해서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근데 사람의 몸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세이브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시죠. 이러고 PD랑 사전에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뭐 처음 문제가 생기면 시즌제를 한번 끊어서 가시죠라고 중간에 협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도 심각하게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영 작가님께서 이번 주는 작업 분량이 많네요. 3일 후에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뭐. 아무튼 네. 결국에는 이거는 소통,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아플 경우에는 약간 소통을 PD님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시는 네.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 계속 받았고요. 또 다른 이제 예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속상한 얘기들 많이 있네요. 제가 봤었던 사례 중에 또 이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작 인격권을 양도하는 일입니다. 그건 양도할 수 없지 않아요? 저작 인격권은 사실은 양도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청구권 같은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저작 인격권을 공동 소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계속 있어요? 네, 많습니다. 중요한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채색이나 아니면 번역 정도 한 걸로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온도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퉁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할 때는 회사랑 이게 계약을 할 때는 저작권 당연히 작가한테 있고 사업권이나 이거 가지고 뭔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 권한을 준다거나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저작권을 또 자세히 쪼개고 들어갔을 때 저작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천부 인권 같은 거라서 법 조항으로도 누군가가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무조건 저작인격권은 어떠한 조항으로도 나한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작인격권입니다. 그걸 공유하자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사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온도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글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경우에는 같이 되는 게 맞지만은 네. 제작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혹은 채색을 했기 때문에 네. 혹은 아니면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 소유하자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 저작인격권에 비슷한 게 양육권 아니고요. 법적 권한 아니고요. 유전자적인 어떤 표식이에요. 얘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그 유전자 같은 거는 안 바뀌잖아요. 일단 나와놓으면은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번역은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근데 번역은 번역 다른 작가, 문제긴 한데 네. 지금 웹툰하고 만화 쪽에서 국내에서는 이게 나눠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번역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네, 번역 네, 작가라는 직업들은 네, 네. 실제로 초월 번역을 하는 네, 또 다른 아티스트 영역인 네, 경우도 네. 있어서 한국에서는 번역가가 거의 네. 원 저작권자와 맞아요. 비슷해요. 네. 거의 동일한 50% 네. 그죠. 권리를 네. 갖고 있거든요. 순문학 같은 거, 뭐 노벨문학상 받은 소설을 네. 번역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 당연히 가져가는 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웹툰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핑계로 회사에서 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네. 회사가 가져가면 안 돼요. 삼신옥차님께서 예전에 그런 조항을 보았는데 콘티 작가여서 메인 작화 작가가 아닌 콘티라서 저작 인격권을 넘겨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파트여도 저작 인격권은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단위에서 보는 것과 콘티를 별개로 결과물로 보는 경우가 달라요. 만약에 그 콘티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결과물로 인정이 되는 맥락이에요. 그 경우면 그 콘티의 저작인격권은 삼신옥차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원고를 하나의 결과물로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회색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법적인 싸움이 들어갈 여지도 있어요. 콘티인가 혹은 아니면 원작을 각색 콘티를 했는가 이 경우에도 다 전부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저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저작인격권은 안 넘어갑니다. 네, 넘어갈 수 없고 네.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스튜디오에서 각색, 작화, 채색, 후보정 이런 팀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모두가 저작인격권에 일부를 다른 퍼센티지로 공유하는 식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업무상 결정물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요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든 과정에 의미를 두자면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본질에 창작 본질에 뭐가 더 닿아 있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고 거기에 콘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콘티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콘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작업이라는 거죠. 네네. 콘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일단. 어쨌든 그런 것을 보시면은 주의하시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일관되게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내가 들었었던 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나는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싶으면 일단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만화가 옆에나 아니면 이종범 작가님께 아니면은 네, 그 헬프데스크도 괜찮고요. 네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좋은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속상한 사례. 또 이제 다른 예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웃을 수도 있으실 텐데 너무 많은 분량을 요구하거나 작가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가장 최소 컷수가 80화나 90화. 80컷이겠죠? 80화면 정말 살인죄고요. 그러니까 80컷이나 90컷. 일주일 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최소 컷당 화당 컷수를 80컷, 90컷으로 네네. 80컷도 적은... 봤고요. 90컷도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에 업체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인기 있는 웹툰들을 전부 리서치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화당 컷수가 80컷 넘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법적 조항을 현상으로 보여지는 최고 위치에 맞춘다는 건 뭐냐면 노동권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법적 의무라는 것은 가장 낮은 부분에서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미니멈 몇 컷, 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같은 식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40컷, 50컷이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80컷이라는 것은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연출의 일부로서 한화에 때려박은 컷수가 80컷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계약서상에서 묻게 되면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미니멈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MG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저의 제작비, 생계비용 정도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네, 왜냐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생활이 가능하다. 그죠. 라고 하는 부분은 받으셔야지. 실제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공정별 시세가 사실 업계 돌긴 돌아요. 내가 각색을 한다. 그럼 회당 MG 얼마. 채색을 한다. 회당 MG 얼마. 돌긴 돌아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계속 바뀌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다시 보기로 떴는데 댓글 분명히 달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작가 또 달라요. 시세 모르네.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지금은 엄청나게 버블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조금 있으면은 그 버블이 좀 거치게 되면 대량 실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 사실 예. 업계에서는 좀 우려한 게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블코믹스 한 화당 제작비 자체가 너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 너무 그 단가를 너무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작가들이 OC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스튜디오 취업하면 돈 더 버니까. 그렇죠. 다른 종류의 슬픈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제 다음 또 불공정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웃으라고 또 준비한 건데요. 채색까지 모두 다 작가가 직접 할 것이라는 조항을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어시스면 안 된다. 네. 신성아 우리 원고에 네. 타인의 손을 붙이면 안 돼. 네. 네가 온전히 다 해야 돼. 그거 계약으로 얘기했다고요? 네. 누가 읽어도 이상한 계약은 이상한 겁니다. 아, 원고할 때 자세에 대한 조항도 넣어놓지 그래 차라리. 너무 웃긴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응하게 만드는 부분이 네. 그 웹툰 스쿨에서 제보로 들어오는 것들은 되게 순한 맛들이 많네요. 협회로 들어오는 제보들은 약간 말이 안 되는 케이스도 좀 있네요. 어시를 몰래 쓰면 계약 파기인 거예요? 일단 계약서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짜 웃긴다. 계약서만으로는 그렇고요. 네. 뭐 불온한 단체와 함께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온한 단체와 함께 작업을 해서 안 된다? 불온한 단체에 뭐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What? 그쪽에 뜻을 하거나 네네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는 네. 협회가 불어놓은 단체가 아니 그러니까요. 웹툰스쿨 후원하면 뭐 계약 파괴되고 이런 것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거 느끼시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제보하시고 내가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맞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야? 싶은 게 있으면은 사실 그쪽에서는 워낙 어떤 거를 걸어서든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억나시는 뭐 부모님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회장님.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근데 사실은 정말 큰 거는 정말 큰 거는 거의 이제 법정으로 가게 돼
된 뒤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네네네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왜 조금만 더 힌트를 주셔야 제가 코인? 코인. 그, 코인 관계되는 그 회사가 뭐죠? 아, 왜 이렇게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지? NFT 말씀하시는 거예요? NFT 같은 경우에는 NFT로 이제 그 NFT가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으로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되게 간지나는 간지나는 체인이네요. 네, 블록체인으로 작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을 네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냥 게임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블록체인으로 이 회사가 그 이제 판 거죠. 최근에 게임 자체를 업계에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네네. 만화 원작에 게임화 계약을 했는데 게임 회사에서 중간에 영업 운영 방향을 바꾸면서 소위 우리가 P2E라고 하죠. 그 블록체인과 크립토 관련된 게임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하고는 상당히 다른 토양에서 시작된 거라서 다른 법이 적용돼야 되는 곳인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묘하거든요. 그걸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원작자 저도 아는 형님인데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그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공정한 게 있어요. 이 작가가 돈을 못 받았어? 이것만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는 그거와 계약을 하지 않는데 돈을 줬다 하더라도 아니 우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넌 계약 외의 일을 했어. 이걸 지금 따지는 건데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완전히 새롭게 개척되는 부분에서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마 깨져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그쵸. 저도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안 해본 거 일단 하니까 이거에 대한 법조항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계약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범주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케이스인데 언제나 만화가 협회와 함께 하시고요. 한국어랑 선진흥원의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도 많이 봐주시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예술인 사회복지재단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예술인 복지재단. 어쨌든 만화가의 가장 어려운 곳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 단체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곳곳에 모르는 케이스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케이스가 제보가 되어서 아는 거거든요. 네. 제보되지 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신인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 만화가 협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로 컨택하면 될지 만화가 협회의 컨택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신인 작가 지망생 뭐 나도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사가 왔는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계약을 했는데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협회에 연락을 하려면 어디로 하면 됩니까? 일단 무조건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셔야죠. 네, 일단 만화가 협회 그리고 공식 메일로 하시는 메일로. 것이 제일 좋아요. 그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보통 여러분들이 협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업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뉴스에 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케이스는 절대 뉴스에 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걸 먼저 보고 그것을 시작으로 협회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협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욕을 먹는 것도 업무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감정적인 노동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협회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응원은 이제 협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 많지 않은 금액의 협회비가 있고요. 회원비가 있고 내가 아직은 지망생이고 알바하고 살아서 그걸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경우 찾아오세요. 협회비를 내고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만화를 그리기 위해 준비하시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면 어떤 식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망생들 어떻게든 그러니까 협회 가입이 안 되신 작가분들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가입을 하시게 유도하고 있습니다.